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에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SP월셀, 비나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 종목들 전체를 다 보았을 때 그 미국의 ILA, 인플레이션 방지법안 발표 이후에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 종목들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 전체에 대한 관심도 이제 이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양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포스코 케미칼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미국이든 EU든 독립적인 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중국 중심이었던 부분들이 탈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렌들리 쇼어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이 미국의 친화적인, 유럽의 친화적인 국가들로부터 재료를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RA에서 말씀드렸듯이 언급된 핵심 소재가 양극재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나 니켈 같은 금속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금속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체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량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가공하고 생산을 현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앞으로 뭐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만 1조 원 이상 계약권이 3건 정도 체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조금 의미 있는 것이 포트폴리오로 보았을 때 전기차용 제품이 90%, 나머지가 10%였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에 90%가 들어가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8월에 계약된 것이 ESS용 이제 양극재 납품이 결정됐거든요. 이제 포트폴리오까지 좀 다변화되는 장점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2024년까지 양극재 생산량이 이제 13만 톤 정도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LNF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같은 기간 동안 19만 톤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앞에 상위 업체들보다 다소 생산량 자체는 떨어질 수 있지만요.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가격 단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원가 절감을 통해서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비나텍인데요. 비나텍은 이제 글로벌 점유율 20%인 그 중형 슈퍼 커패시티 1위 업체입니다. 결국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하기 위해서는 슈퍼 커패시티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보급률이 20%밖에 되지 않고 20% 미만이고 앞으로 만약에 향후 설치 수요라든지 교체 수요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수소차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소차의 핵심이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고 이 연료전지 스택에서 원가 비중을 한 70% 차지하는 것이 MEA라고 하는 막전극 집합체입니다. 이것에 들어가는 것이 100금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100금이 단가가 높은데 그 저백금 로딩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이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건물용만 납품되고 있지만 앞으로 차량용까지 신규 수주가 된다는 점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